아유, 가족인데 밥 한번 같이 먹을 시간이 여태 없었네. 아, 하긴 네가 태국제가 이산데 바쁘기도 하겠지. 아, 둘이 허벅하게 맛있게 먹어라. 자, 얼른 먹어봐. 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할 말이 뭐야? 아, 교도소에서 장모님께 편지가 왔어. 편지? 좀 이상하지? 복지관도 운영할 수니까 누가 감사 편지라도 보냈나 보지. 감사 편지 집으로 직접 보내진 않지? 누가 보내는지 봤어? 청주교도소 엄춘자? 엄춘자란 이름이었어. 혹시 알아? 처음 들어보는 이름. 웃기지 마. 이제 당신 더러운 돈에 관심 없어. 들어가자. 제발, 제발. 그러는 대로 돈 준다니까. 제발. 이제 와서? 왜? 나 너 이런 계획이 틀어져서? 당신 계획 다 뽀록난 마당에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협상을 해? 들어가, 들어가자고. 아우, 안 된다니까. 제발, 들어가. 왜? 생각났어? 어, 아니야. 얼른 먹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 같은데. 교도소에서 보낸 거면 빼박 앙심품인 거네. 지난번에 엄마를 협박했던 집 앞에서 봤던 그 여자가 아닌가 싶어. 아, 그 강 사장이 태국 갔다던 여자 말이지? 응. 그러지 말고 강 사장한테 물어봐. 아직 너한테 다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나도 깜빵에 있는 동기들 통해서 좀 알아볼게. 교도소에서 편지요? 엄춘자가 주희 사님 앞으로 편지를 보냈단 말씀입니까? 사장님이 재민 씨 집 앞에서 데리고 가셨던 그 여자분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요? 엄마한테 보낸 거니까 집에 있겠죠. 집이요? 왜 그렇게 놀라시죠? 그것보다 그 편지를 윤 회장이나 가족들이 보면 안 됩니다. 네?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 거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네, 여보세요? 환자분이 따님을 찾으세요. 엄마가 깨어나신 건가요?